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많은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 이번주 함께해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 그 권위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각 영역마다 권위 구조를 만들어 두시고 그분의 축복과 생명과 풍성함이 그곳에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나 국가나 어디나 이런 권위를 통해서 기본적인 질서가 잡히고 그것이 흘러갈 때에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그것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는가 생각했을 때 그는 이 권위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또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백했고 실천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금방 나을 줄 압니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걸 보았습니다.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권세가 예수님이 입술 가운데 있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이 가능했고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참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권위를 주님을 통해서 주셨고 그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권위를 각각 나누어 맡기시면서 이 경건한 권위자를 통해서 각 사회의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다스리고 지키며 이 땅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권위의 오용과 남용이 참 심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잘못 남용하는 경우가 참 많았고요.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사회 풍조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배경에는요, 사단마귀의 조종과 충동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단마귀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속에 죄를 심어놓고 서로 문제를 만들어서 깨지고 상처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이런 세상의 흐름이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도 이 사단마귀가 대적하는 그 중요한 영역이라서 교회 가운데 이런 시험에 빠져있는 경우를 보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요, 교회를 섬긴 일꾼들에게 맡긴 후에 그 교회를 떠나서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서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서로를 대적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심혈을 기울여 가르쳤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마귀가 틈을 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오갔겠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왔다 갔던 적이 있고요, 당대 그 변론가로서 참 말도 잘하고요, 논리도 바르고요, 가르침에 탁월한 아볼로라는 사람도 다녀갔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고 지나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처음 이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보다 낫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비교하는 말이 자꾸 생깁니다. 바울은 글을 볼 때는 글은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말하는 건 참 현찮어, 그런 사람도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외모가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방하는 말들이 좀 들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참 이걸 보면 참 어이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는 바울이 좋다, 베드로가 좋다, 아볼로가 좋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바울을 세우고 아볼로를 세우고 베드로를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도와줬던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다. 너희들이 왜 이 중요한 사실은 간과하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권위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있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는 위임된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위임된 권위.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던 사도로서 또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에게 주어졌던 막강한 권위가 있었는데 그 권위의 근원은 위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가 받은 권세가 있고 앞에서 강력하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위 근거 주님이 주셨다. 이게 권위의 성경적인 성격입니다. 권위는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출신이나 학력이나 배경, 인맥에 의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또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지도자가 그를 인정해서 그 권위가 생긴 것도 아니고 다수가 선출한 것도 아니고 단체에서 어떤 자격증을 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권위는 오직 예수님에게서 왔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께서 친히 바울을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억할 것이 겁니다. 예수님만이 최종 권위이시고 그 권위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모든 사역자는 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당연하고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곳에 있는 권력의 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뭐 아니 과학과 정치와 매스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영역,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요 늘 위임의 원리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 사역자를 부르셔서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그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가 그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 그것은 특권이고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큰 상급을 주신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일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일할 때 거기에서 안전하고 큰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제일 먼저 그것을 썼어요. 그 편지대로 보면은요, 그런 편지의 서두마다 그 권위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를 늘 제일 먼저 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삼중으로 표현하고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수된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의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그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모든 권력이 주어진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그 모든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위가 위임받은 권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도요 이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이 결정의 근거는 누구인가? 나 자신의 이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늘 그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로 등장하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거리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대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데 그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잘못 써서 권력 남용이나 여러 죄목으로 이름이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이름 오르내리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됐어요. 이 권력은 나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했으면요 절대 탈생길 날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권한을 힘 있을 때 자기한테 좋도록 유리하게 혹은 누군가의 청탁받아서 했을 때 그것이 꼭 문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죄짓지 않고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위임하셨다. 사람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자리와 권력이 주어질수록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주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또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잠시 맡은 자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권위는 세상에 참 필요해요. 권위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중 누구든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게 이 작은 권한이라도 왜 주어졌을까? 이 권위의 최종 목적은 어디일까? 어떻게 사용해야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 권위자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삶 속에서 이 권위가 부여받았다가 참 잘못 써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과거가 담겨 있어요. 과거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예루살렘 자치 최고 기구가 자기한테 어떤 권세를 주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구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 권세를 마음껏 활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잡아 가두고 잔해하고 심지어 죽는데 참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권위는 바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이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요 그들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있어요. 사단마귀가 틈탔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그러면서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치료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과거 교회 파괴자였던 그가 교회를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뭐 교회건 아니면 사회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 권위가 주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죽은 곳이 살아나고 소송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 줄 때에 그들의 삶이 보호받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돌보고 먹입니다.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여서 구원에 이끌게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이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사단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세우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깨고 어려움을 주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분열과 분쟁을 초래시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 가운데 있어서요, 아직 연약한 그들 가운데 사단마귀가 틈탄 거죠. 그래서 권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 교회의 권위자가 해야 될 일은요,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삼가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중요한 직위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이 나를 흥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직원들을 다 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만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나를 망하게 할 뿐더러 가치 있는 사람도 멸망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한 행동이나 결정이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며 절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책임이 클수록 절제도 또한 조심하는 것도 훨씬 더 강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서 바울은요, 아버지 모델을 선택했어요. 그 권위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 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이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희생할지언정 이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이 바울의 결단이었죠. 어떤 곳에서든 이 선한 권위자가 있는 곳에 복된 결과가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만 아니라 사회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료를 봤는데 이 1980년대에 그 서구 경제에서 특별히 유럽에서 큰 경제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를 다룬 자리를 보니까 그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위기를 뚫고서 훨씬 더 큰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기 지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그런 것도 많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비유하는데 영국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비교합니다. 80년대에 두 나라가 경제력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거의 대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럽 쪽에서 뭐 노조가 융성하고 뭐 굉장히 좀 스트라이크도 심하고 경제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오는 때가 있었답니다. 영국이 80년대가 가장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 마거릿 대처 수상이었는데 이 철의 연유로 유명하죠. 그 당시에 석탄 노조가 너무 심하게 파업하니까 이 대처 여사가 그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 이름도 참 대처 이렇게 되는데 라임이 맞아요. 아,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1년분의 석탄을 전부 수입해다 야적장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타협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강대강으로 맞부딪혔는데요, 어쨌든 대처가 원칙을 지키고 자기 주관을 뚜렷이 했을 때에 영국 사회의 이상한 기운, 권위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기운이 점점 약해집니다. 현재 영국은요 가장 최강국으로 강력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제력이 비슷한 포르투갈에는 그것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포르투갈은 그때보다 경제 순위 더 나아지지 못했고요, 지금도 선진국 못 들어가고 중진국 아래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지도자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아이티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좀 한탄하면서 칼럼 쓴 걸 봤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이티가 그때 큰 지진으로 막 수도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무너지고 다치고 죽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티에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가 흥했을 텐데, 왜냐하면 아이티는 지진이 있기 전에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지진 이후에도 어마어마하게 가난합니다. 인구의 70%가 한 달에 이불 아래로 사는 나라예요. 무지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그때 해외 각지에서 뭐 먹을 것 갖다주고 원조해주고 그럴 때에 좋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우리에게 먹을 것만 갖다주지 말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좀 기반시설을 갖춰달라 요구하고 힘썼으면은요 오히려 그 재앙이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봅니다. 우리나라도 참 정말로 6.25의 전화위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는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래도 그때그때 필요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공과는 뚜렷하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런 일화가 있는 걸 봤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무기를 많이 사왔답니다. 그런데 이 무기상들이 주로 무기는요 이 저개발 국가에 많이 팔려요. 서로 반군이 있고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기를 팔러 와가지고요 열심히 팔고 많은 수익을 얻었겠죠. 그러면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관행으로 뭘 했냐면 무기를 열심히 팔았으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리베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내놨다는 거예요. 대통령 몫이라고. 근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얼마냐 물어본 다음에 자, 그 값만큼 총을 더 보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 가서 이리저리 얘기하고 다녔답니다. 한국은 다르다. 다른 저개발 국가와 비교하지 마라. 그 나라는 잘 될 거다. 왜요?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 그분이 그 초심만 계속 지켰으면 참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이 됐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다 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이권, 나의 이득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선한 권위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모든 권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분명히 믿고 그 앞에서 겸손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 직장에서도 사람을 섬기며 가정에서는 가족을 살리며 교회는 성도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고 교회를 부흥되게 하라고 나에게 작은 권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심으로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권세 하나님 주신 이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은요 항상 영적으로 두 나라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합니다. 각각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요 그것이 참 권위입니다. 하지만 늘 맞서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나라의 권위가 있고요 그것은 사단에게 있습니다. 거짓된 권세인데 늘 강력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 권위를 믿고 그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을 계속 인용하는데 보세요.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이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마귀 권세입니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싸매고 치유하고 세우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마귀는요 이 도둑과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자, 도둑과 목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둑은 도둑질하는 것, 멸망시키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양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두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이 사단마귀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리인은 사는 것이 다르죠. 구약성경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기 손을 들어서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댈 때까지 그냥 놓아둡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자연스럽게 절차를 밟아서 왕으로 옹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도요 사울과 그 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 그 누렸던 그 풍요를 잊지 못해가지고요 자꾸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를 자꾸만 비웃고요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그 가족들에게 정치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충성한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도 받아줍니다. 사울의 남은 가족 잘 대접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 권세의 특징이에요. 섬기고 살리고 보살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왕의 권위를 받은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떼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세가 조금 흔들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합니다. 그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유다에 가서 마음이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갖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나라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섬기며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즉 자기의 권위가 서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사단적인 권세예요. 결국 그는 묶이고 파괴됩니다. 자기도 죽고 그 권세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왕도 그렇습니다. 그 성 앞에 있는 포도원을 얻고 싶습니다. 그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달라. 그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왕명도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왕보다 그 위에 하나님이 더 큰 권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하면서 그 왕비의 꾀임에 넘어가서요. 거짓말로 그를 죽이고 그 땅을 찾으려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악한 권위를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 사람을 죽이고 깨트리고 결국은 그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도 멸절당하지요.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권위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치료받았습니다. 묶인 것이 풀려졌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주님께 주시는 영육의 건강함을 회복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권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도 작은 권위가 주어졌고 권세가 주어졌는데 나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워집니까? 아니면 묶임 받습니까? 나를 통해 주위 사람이 세워집니까? 아니면 파괴됩니까? 나를 통해 상처가 치유받습니까? 아니면 상처가 재발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퇴보합니까? 나를 통해서 신뢰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 희생합니까? 희생을 요구합니까? 난 그 사람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권위를 사용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권세가 있지요. 그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승진하고 싶으면은요 사람 눈치 보고 뭐 아부하고 뒤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맡겨진 일에 주께 하듯 충성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되려면요 그 어린 자녀를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듯 충성하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주위 사람이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어 여겨 더 큰 것도 맡기시고 더 복받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주님 나라에서 잘했다고 칭찬되는 복된 권위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